목요일입니다, 여러분들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 예, 돌려보겠습니다. 패킹 좀 넣을게요. 여러분들, 이게, 이게 제휴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휴수가 될 수 있으니까, 참고만 해주세요. 30번. 다음에 16번입니다. 두 개. 17번. 그다음에 13번. 한 게임 했습니다. 한 게임 했죠. 그럼 이게, 꾸준하게 해보려고요. 실제로 아 나왔습니다. 자 다시 1번. 자 네, 목요일 점심 자동 17번. 8번. 네. 13번. 3개 넣었습니다. 5번, 6번. 3개 나왔죠. 지났습니다. 16분이죠. 아, 시간이 많았습니다. 10, 4, 12, 4. 자, 두 개. 자, 맞습니다. 자, 34. 54번. 자, 맞습니다. 12번. 12번. 지금 제가 뭐 하나 그러냐.
보니까 지금 이게 이건 아니고 예쁜 사람 보고 이거 하이 성준이 있고 이렇게 수요일 오전 아마 이것은 화요일 겁니다. 화요일까 수요일까 수요일 오전 거고 화요일까 자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마 제휴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제휴수. 아니면 나올 수,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거죠. 모르는 일 아닙니까. 그렇죠. 오늘 다섯 개. 자,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총 다섯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가네요. 딱딱딱딱딱 예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. 다음에 딱딱딱딱 이렇게 갔네요. 자 2등을 향한 몸부림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34 10번 34 10번 분석을 해서 되면은 다 하죠. 근데 이게 분석보다도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죠. 자기 운. 그래서 혹시 이 번호에서 2등이 나오면 진짜 어떻게 딴 거 치고 통과할 거 아닙니까. 그죠. 뽑아왔는데 2등 나왔어요. 자 10번입니다. 딴 거 치고 통과할 거 아닙니까. 그죠. 안 그렇습니까? 네. 혹시라도, 네. 1등이 나올 수 있다. 혹시 모른다. 네. 났습니다. 자신 부럽죠. 났습니다. 24, 8. 이것도 기회가 나한테 주는 번호가 뭔가. 자, 이 번호가 주는 번호가 무엇인가. 네, 나왔습니다. 예, 오늘 다섯 게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예, 귀엽게 봐주시고, 오직 1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. 1, 2, 3, 4. 이 패턴, 마지막 패턴은, 요렇게 가서, 하나 해야겠네요. 들어간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예. 예, 연속 나왔습니다. 이렇게 가서, 예, 이 패턴이네요. 예, 여러분들, 귀엽게 봐주시고, 열심히 하잖아요, 여러분들. 1등 하기 위해서. 예, 귀엽게 봐주시고, 저는 되면은, 여러분들 진짜, 예, 진짜 도와줄 겁니다. 1000만 원씩, 진짜. 예. 이런 모양이네요, 여러분들. 예. 예. 예.
이건 꼭 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엎드려 있다. 네,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양입니다. 네,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, 네, 진짜 이렇게 이어졌죠. 두 개. 네.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촉 50% 분석 50%.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지금 정말 바랄게요. 그리고 저도 만약에 1등이 되면 정말 댓글 다시고 또 저희 그 유튜브에도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 1,000만 원씩 제가 진짜 쏘겠습니다. 되면은 언젠간 되겠죠. 예, 되면은 그렇게 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, 예, 또 구독하기, 또 여러 주위 분들한테 이벤트 7만 원 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 좀 부탁한다고 하고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힘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계획은 그래요. 전국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로또 명당자리 있잖아요. 그 부유리카센터 부산도 한번 가볼 것이고, 잘 나오는 곳에서 저한테 주는 번호가 무엇인지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려고 하거든요. 여러분들 다 제, 뭐, 이렇게, 부자이신 분도 있겠지만, 또, 이렇게 좀, 힘드신 분도 많이, 저도 좀 많이 힘들어요, 솔직히 안 얘기로. 힘드는데, 힘든 게가 이렇게, 로또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아무 생각해봐도 로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떠나고 싶은데, 돈이 있어야 떠나죠. 그리고 진짜 떠나고 싶어요. 창피하기도 하고, 예. 네. 정말 역대급 사건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뭐야 진짜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합시다. 연구 많이 하고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. 정말 뭐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영상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.